최초야 끊임없는 열정 2016 제주 삼다 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김영성 구단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준비된 라운드 3라운드 1경기입니다. 이 대결에서 이제 대구 덕영과 충청북도 이 정통의 강호팀들의 대결이 성사되었는데요. 이 두 팀 모두 지난해까지 포시즌 전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에요. 네, 대구 덕영팀은 정규리그 우승도 한번 했고 그리고 통합 우승도 한번 했을 정도로 명문팀이고요. 충청북도는 지금 해마다 포스트 시즌까지 진출해 있어요. 전통의 강호 명문팀 두 팀이 만났습니다. 네, 오늘 대구 덕영과 충청북도의 3라운드 1경기입니다. 먼저 이 3라운드가 펼쳐졌던 대회 전경부터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가 펼쳐졌던 세종시 컨벤션센터 대회 회장입니다. 2016 제주 삼다 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3라운드 시작은 이 세종시장의 이 대회 개연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2라운드에서 파란의 주인공이었던 홍준희 선수였고요. 지금은 심판위원장 정대상 구단입니다. 심판위원장의 대국 개시 선언에 따라서 모든 선수들의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 제주 삼다 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대한바둑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을 맡았습니다. 18개 팀이 양대리그 드림팀과 매직리그로 진행을 시키고요. 7 대국자의 돌갈이기에 따라 2국부터 5국까지 흑백이 교대로 결정되게 됩니다. 시니어 선수는 여자 선수와 교차 대국이 가능하고요. 주니어 선수는 주니어 선수와의 대국만 성사될 수 있습니다. 대구 덕영팀과 충청북도팀은 모두 이제 프로 기사가 감독이에요. 김만수 할당과 유경민 5단이죠. 이제 오늘 대국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대국은 조남균 선수와 이제 서혜성 선수의 대결이 주목이 되는데요. 조남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입단 대회에서도 늘 입단 1순위로 꼽히는 선수이거든요. 굉장히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대구 덕영과 충청북도가 강팀으로 분류되는 이유, 이 주니어 선수들이 좀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 주니어 선수 그리고 시니어 선수, 여성 선수 모두들 특별하게 약점이 없는 팀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포스트 시즌 진출도 하고 또 우승도 하고 하는 팀들이죠. 네, 이번 3라운드 1경기 보내드릴 대구. 대구 덕영팀의 서혜성 선수와 충청북도팀의 조남균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주니어 선수들의 맞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남균 선수 2015년도 내셔널리그 9승 2패를 했습니다. 네, 주니어 다승왕을 차지했던 선수죠. 네, 이에 맞서는 대구 덕영팀의 서혜성 선수입니다. 2015년도 내셔널리그에서는 5승 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3라운드 대회 풍경입니다. 네, 정규리그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지고요. 서혜성 선수와 조남균 선수의 대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2015년도에 이제 포스트 시즌 준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최고의 수훈 선수는 역시 조남균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당시에 김창훈, 지금 현재 초단, 프로 초단인 김창훈 선수와 투톱 역할을 해줬는데 김창훈 선수는 올 초에 입단을 했고요. 이제 내셔널리그는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남균 선수도 내셔널 바둑리그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입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마지막 최종 문턱에서 안타깝게 못했던 적이 한 두어 번 정도 있었거든요. 충청북도팀 내셔널바둑리그가 출범한 이후로 한 차례도 빠짐없이 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경력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네, 대구 덕영팀도 굉장히 강호팀인데요. 이 팀이 지난해 포스트시즌을 못 올라갔다는 게 엄청난 이변으로 불릴 정도였어요. 모든 참가 선수들이 가장 선망하는 팀 중에 하나고요. 전통의 강호이고 그리고 이제 단장을 맡고 계신 이제 이재훈 단장, 대구 덕영치과 원장께서는 네. 한국 바둑계에 아주 오래된 후원자라고 할까요? 그쵸. 바둑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아주 신기한 수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아래쪽 침투한 수요? 네. 보통 이쪽 걸치고 흙이 협공을 하면은 이 침투한 수로는 뭐 여기를 붙인다던가 하는 수를 제일 많이 두거든요. 이 수는 신수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위로 붙였고 끼운 장면인데 이제 흙은 위로 단수를 칠 것이냐 아래로 단수를 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해야겠죠. 서희성 선수는 아래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원래 이 형태에서는 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단수를 치면은 축이 좋을 때 보통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백이 잘 안 되는데 우변에 걸쳐져 있는 이 한 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수 때문에 단수를 치고 만약에 있게 되면은 네. 축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흙은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데를 밀고 나와야 되는데 이 전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예상이 되는데 조남균 선수는 이 전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끊어갑니다. 이 전투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 아닌가요? 글쎄, 저도 처음 보는 수라 네. 단언할 순 없지만 그럴듯한 수로 보이고요. 흑의 입장에서 물론 이제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변에 돌이 워낙 많았거든요. 더욱 강하게 전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혜성 선수는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원래 이제 초반에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패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모양은 이쪽을 붙이거나 또 들어가거나 또는 아예 이렇게 이쪽을 붙여서 패감을 쓰는 수단이 있습니다. 관통을 하는 것이 통렬하기 때문에 네. 혹시 백이 해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이나 또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패감 쓰고 해소할 때 넘어서 이런 바꿔치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뭐 특별히 누가 흙이 좋다, 백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정석 이후의 정석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예. 네. 받아주네요. 이제 흙이 패를 따내면은 백도 패감은 없거든요. 아마 이런 데 붙이면은 여기까지 하나 받아줄까요? 해소했다고 치면은
이건 조금 아프니까 그래도 이건 조금 아파 보입니다. 이걸 받고 잡으면 흙은 여기 붙이는 거 정도는 횟감으로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백도 그냥 이었어요. 더 패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패를 하기 위해서는 여길 둬야 되는데 따내고 이쪽 팻감 아마 다 받아줄 거예요. 다시 따내더라도 이쪽을 또 몰아서 팻감을 쓰는 게 있거든요. 자세 팻감이. 이거는 흙이 좀 힘들어 보여요. 이 전투는. 그럼 패를 키우기는 어렵겠네요. 이런 데 있고 패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백이 먼저 따내고 팻감 쓰고 다시 됐다내고 그러면 또 이런 미는 것까지도 팻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싸울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 선을 이은 거로 보이고요. 흙도 당장 패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귀로 이제 집을 어느 정도 10집 이상 만들면서 타협책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하변의 변화는 1단락이 됐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 뒀고요. 이 두 점 정도는 잡히더라도 그렇게 큰 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받을 이유 없이 우아기로 손을 돌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이 형태라면은, 그래서 저도 이 모양을 처음 봤는데, 이런 모양을. 서로 둘 수 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상귀입니다. 글쎄요, 지금 여길 협공을 했는데 그리고 상변 쪽 막고 만약에 이쪽 막으면 이거는 네. 이렇게 진행됐다고 가정할 때 상변에 미리 벌려둔, 방금 전에 벌려둔 수가 아주 이상한 곳에 가 있게 돼요. 이정석 선택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상변 쪽 막았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여기 날을 짜던가 또는 막던가 요 돌 하나가 조금 보통 이건 정석인데 우변에 있는 이 흙돌 하나가 좀 어정쩡한 곳에 가 있거든요. 그렇게 흙의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러운 정석 선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럼 걸쳤을 때 협공보다는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하나요? 저라면은 여기를 붙이고 한 칸 띄어서 공격을 하던가 아니면 이쪽 붙이고 젖힐 때 호구 치는 정석? 뭐 이런 거를 더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지금 이 돌도 약간 어정쩡하고요. 무엇보다도 상변에 역계 짚는 수가 너무 눈에 보여요. 지금 여기에 우상기의 백에게 실리를 내주고 세력을 쌓으면 이 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어깨 짚는 수로 인해서 세력을 활용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이 어깨 짚는 수는 공격을 좀 몰아가기에도 어려운 돌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돌이 3선에 있는 것보다는 4선에 있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훨씬 낫거든요. 어깨 짚는 수가 워낙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 우변에 쌓아뒀던 흙의 세력은 많이 지워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 두 선수의 포석이 일단락됐는데요. 지금까지 수순을 해설판에서 함께 그려나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두 선수가 어떤 초반을 그려나갈까 참 기대가 됐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가장 유행한 하나 네. 봤고요.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걸쳐놓고 높은 중국식. 한동안 거의 대부분 기사들이 낮은 중국식을 많이 뒀는데 네. 최근에 1, 2년 동안에 이 높은 중국식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 예. 구석을 짜 나갔죠. 이수로는 이제 그냥 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수의 의미는 받아달라 이거예요. 한 칸이나 입구자로 받아주면 협공을 하던가 또는 아예 이것까지 교환을 하고요. 늘게 되면은 벌림과 흙에 대한 협공, 공격을 동시에 보는 아주 좋은 자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라면 되게 만족스러운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라면은 요즘에는 받아주는 사람보다는 이것도 역시 또 벌림과 협공을 동시에 겸하는 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사람이 많고요. 이 모양에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우하기를 걸친다던가 네. 또는 붙인다던가 하는 수를 제일 많이 둬요. 붙이는 수를 거의 제일 많이 두거든요. 이 수도 쓸 때 굉장히 놀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진행되는 바둑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근데 이 장면에서 여기 들어오는 수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제는 이제 붙였는데 네. 강하게 두려면 입구자나 여기 한 칸 띄어서 싸울 수도 있거든요. 아예 우하기를 먼저 둬서 할 수도 있겠고 워낙 이제 주변에 응원군이 많기 때문에 응원군이 많을 때는 전투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뒤에 백만 대군이 지키고 있는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이제 반대로 상대돌이 많을 때는 억지로 전투하는 거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고요. 근데 실전에 이제 가장 무난한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또 끼워서 네, 끼웠어요. 실전 아래로 쳤는데 만약에 위로 몰게 된다면 있고요. 다음에 늘면은 넘어서. 이거는 흙이 너무 이상하죠.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되고 흙은 오히려 이게 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진행이라면 흙이 이상해 보이고요. 네. 여기서 밑으로 단수 치는 건 당연해 보이고 늘 때 예, 보통 이 모양은 지금 흙이 축이 좋기 때문에 백이 잘 선택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그럼에도 여길 둔 것은 만약에 있게 되면은 네. 단수를 치는 거는 나가서 축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이 안 되거든요. 근데 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밀어도 또 늘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제 여기에 응원군이 하나 있다 이거죠. 아니면 여기서 먼저 뭐 이런 데를 붙여서 흙의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 이제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수법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모양이라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평상시에 연구를 좀 해놨을 것 같아요. 흙도 이 싸움이 백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흙도 이제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서혜성 선수 역시 이어서 늘면은 좀 재미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단수를 쳤을 거예요. 네. 이거 잡고 백감을 썼고요. 물론 해소할 수도 있지만 뚫리는 것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네, 받았고. 받아줬죠. 예. 여기서는 이제 백도 팩감을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빵따냄 허용하면은 뭐 이런 데를 두면 아마 빵따냄 할 거예요. 예,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상기는 흙도 좀 많이 망가지지만 네. 여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은 받아줬죠. 아예 이었고요. 더 이상 흙도 패를 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으면 미는 팩감 있고 예. 이어서요. 이거는 또 잡은 다음에 또 여기 끊는 자세 백감이 있고 해서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여기를 붙였고요. 잡았고 아 여기까지 하나 늘었죠. 늘고 이렇게 하고 잡고 네. 이걸 끊으니까 네, 우하기까지 점령을 해서 여기는 이제 이쪽 두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나와 끊었을 때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으면은 단수치고 두 점이 잡히고 예, 단수 치고 잡을 때 끊으면 두 점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늘면 막아서. 근데 실전처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없죠. 여기도 있고 또 단수 치면 또 석점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제는 나와 끊는 수는 없어졌습니다.
약점을 좀 지키는 수였네요. 예, 그래서 끊었고 이쪽을 두니까 이제 1단락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전 처음 봤거든요. 이런 네. 형태에서는. 근데 뭐 서로 충분히 둘 수 있는 바둑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좌변을 들어갔고요. 네, 모양을 좀 키워갔죠. 네, 여기는 뭐 다 서로 벌리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자리고요. 문제는 여기예요. 실전에 협공을 했는데 글쎄 저는 실전의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저라면 이쪽을 뒀을 것 같아요. 저 치면 이거 이제 이창호 구단이 예전에 뒀던 수법인데 네. 모양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날일자 정도 했다고 치고 어느 정도 집을 지키면서 기와 상변 어느 정도 집을 지키면서 이 백돌도 아직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전은 협공을 했거든요. 3점을 들어갔죠. 네, 이쪽을 막는 건 역시 기본 정석이 진행되고 한 칸 뛰게 되면 이 상변의 흑돌의 위치가 아주 이상해져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막긴 힘들어 보이고요. 실전은 흑이 세력을 쌓게 되는 형태였는데요. 네. 이 모양은 원래 이렇게 날일 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정석이에요. 근데 이 돌의 위치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는 게 없는 모양인데 약간은 논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일 강하게 막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여기 두는 거나 막는 거는. 근데 아무튼 이 돌이 좀 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네. 좀 크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 보이는 정석이고 이 어깨 짚는 게 너무 통렬해요. 딱히 흑에 어떤 대응책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이쪽을 아래쪽으로 밀어도 늘면 공격이 잘 안 되는 모양이거든요. 밀면 또 뛰어나가서. 네. 실전도 역시 여기를 밀었는데 늘고 나니까 여기를 막히게 되면 흑이 오히려 더 열버지거든요. 그래서 달려갔죠. 네, 그리고 여기를 밀고 뭐 여기 또 뭐 당연한 지키고 나서 보니까 귀도 지키고 다음에 흑이 먼저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탈출하면은 이렇게나 이렇게 어떻게 나가게 되면은 이 백은 공격당하기 아주 힘든 모양이 됐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바둑이 좀 썩 그렇게 잘 풀린 바둑은 아니에요. 선착이원은 많이 사라진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게 모두 이 우상귀 쪽의 형태를 결정짓는 데에서 시작이 된 거겠죠. 물론 여기도 물론 좀 정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서로 뭐 알 수 없는 바둑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귀에서의 정석 선택은 뭘까 좀 세련되지 못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서혜성 선수와 조남균 선수의 이 주니어 간의 대결입니다. 이어지는 수순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아기는 이 바깥쪽으로 붙여서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실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뚜렷하게 둘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아기를 갈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요. 네, 갈라 나오죠. 아, 그 수는 참 냉정하네요. 반대로 백이 두는 것하고 비교할 때 집으로도 안팎으로 차이가 좀 있고 또 저곳을 둬야 우하에 있는 백돌을 계속 공격을 할 수 있고 추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순 강수입니다. 이 수는 네. 위로 두고 밀고 한 점 잡을 때 한 칸 뛰면 이런 데도 하나 들여다볼까요? 물론 아래쪽 백은 확실하게 살았지만 우아에 있는 백돌은 아직까지 공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좀 벽이 쌓이면 상변에 있는 백돌도 그래도 노려볼 수 있고요. 당장은 좀 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벽이 쌓여지면은 상변의 백돌도 공격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봤는데 여기 리었다는 것은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막고 이 패를 노리겠다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도 있겠고요. 아, 굉장한 강수입니다. 네, 막아가네요. 서혜성 선수가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때이른 승부수라고 봐야겠어요. 바둑이 이렇게 썩 잘 풀리는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상변을 두네요. 아, 그 수는 아주 의미 있는 한 수 같아요. 보통 이 모양이라면은 네. 패가 있기 때문에 이 패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약간은 악수가 될 수 있지만 여기 패를 들어갔겠다는 뜻, 패간 공작으로 보여요. 네, 패를 들어가죠. 이어서 봐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네. 있고 흙이 탈출이 됐다. 만약에 탈출이 됐다. 아래쪽 백이 미생이에요. 이 모양은 상변을 지금 두고 끊는 패감을 써서 이 패를 이기겠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해소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 해소가 된다면 흙이 혹시 탈출을 하더라도 이렇게 탈출을 하더라도 아래쪽 백은 완생의 모양이거든요. 일리가 있는 수법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흙에 대한 공격도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우연 부담이 있는 수법인데 상변을 정교하게 지금 하나 교환을 하고 끊는 패감을 쓰면서 이 패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조남균 선수의 아주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붙이는 타이밍이 그럼 정말 절묘했네요. 네.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패나 또는 대마를 잡으러 가거나 그럴 때 눈에 네. 보이는 것부터 두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유단자 프로급이 되면은 이런 승부수를 결행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사전 공작을 하거든요. 한 수 앞을 내다보고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고 좀 미리 예측해서 먼저 두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결국 이 하변의 패는 조남균 선수가 따내게 됐습니다. 2016 제주 3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3라운드 1경기입니다. 대구 덕영의 서혜성 선수와 충청북도의 조남균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6 제주 3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3라운드 1경기입니다. 충청북도의 조남균 선수와 대구 덕영의 서혜성 선수의 대국인데요. 지금은 이제 조남균 선수 의도대로 패를 해서 제압을 하고 입구자까지 하면서 이제 넉점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네. 반대로 흑은 이 백돌 두 점을 제압을 했고 이게 전부 집이라면 약 20집 정도의 집이 늘어났고 그리고 원래 백이 먼저 이런 데 한 칸 뛰게 되면은 이 흑돌 한 점이 공격 대상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했어요. 그럼 서혜성 선수의 이 하변 이어가는 승부수가 어느 정도 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한번 대략적인 형세를 보면 네. 집만 놓고 보면은 하변 백과 우상기 합치면 약 30집에 자상기는 15집 정도로 봐줘야겠습니다. 45집? 우하기는 대략 10집 정도. 합쳐서 35? 좌하기? 이게 다 집이라고 본다면요. 35에 상변도 10집 정도는 될 테고요. 집의 균형은 비슷해 보여요. 이 좌변의 맛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상변의 백돌은 얼마만큼 시달림을 당할 것이냐. 그런 점이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남균 선수 영구생 1조 출신이고요. 2015년도 영일만 사랑배 준우승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바둑도장에서 계속 공부 중인 선수인데요. 네. 저도 몇 해 전부터 이렇게 보고 왔는데 늘 성실해요. 늘 성실하고 차분하고. 아, 지금 서혜성 선수가 네. 자상기 들어가고 젖혔는데요. 이런 수법은 굉장히 좋은 수법이에요. 흑돌들을 보태주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침투를 해서 괜히 흑돌 석점을 잡힌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보십시오. 지금 이게 단수한 방 쳤고 늘었고 다음에 여기 한 이만큼 정도 두게 되면 백돌 다섯 점이 굉장한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백이 도망가야 돼요. 여기든 이쪽이든 도망을 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쪽이 선수가 돼요. 자, 제가 아까 형세 판단을 할 때 좌상기 백 모양은 약 15집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은 이게 3, 40이 12집에 13, 그리고 이제 석점을 잡았으니까 19집이 된 거죠. 아까에 비해서 백이 늘어난 것은 약 넉집 정도 늘어났는데 바깥쪽 흙이 얼마나 잘 막았습니까? 이 백이 원래 꿈틀거리는 뒷맛이 있었는데 네. 전부 사라졌어요. 아, 근데 지금 좌상기를 교환을 안 했어요. 교환해둘 수 있었던 곳인데요. 네, 교환 없이 하변을 막아가고요. 네, 서혜성 선수와 조남균 선수 이제 중반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거기가 흑의 입장에서는 찜찜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덩어리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좌상기를 두면은 확실한 선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조남균 선수가 단박에 이 좌변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수순들이 숨어 있는지 해설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좌상기를 지켰고 예, 여기를 붙였고요. 지금 바둑판에서 보면은 둘 데가 딱 두 군데예요. 우하기하고 좌변을 누가 먼저 두느냐가 이 바둑의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백이 둔다면 먼저 붙일 텐데 한 점이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붙여 나간 거는 지극히 당연한 수법이고요. 젖혀서 받아가고요. 네, 여기도 매우 당연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호구 치는 것도 충분히 둘 수는 있었는데 네. 머리를 이렇게 먼저 내미는 게 머리를 내밀게 되면 결국은 흙은 손이 이쪽으로 되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백이 또 먼저 두는 순간에는 안형을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은 늘고요. 백이 머리를 내밀게 되면 이런 데 젖히고 나왔을 때 오히려 흙이 열버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구 자리를 교환을 안 한 거로 보입니다. 이 자체로 굉장히 기분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기분은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머리를 내밀면 이쪽 젖히는 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류를 한 것 같아요. 네, 올바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냉정하게 지금 집을 10집 이상 만들고 백을 바깥쪽으로 몰고 있죠. 네, 이곳은 백이 두게 됐고요. 지금 여기? 굉장한 감속이네요. 저는 그냥 이 정도가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 있는 게 워낙 좋은 자리예요. 다음에 이을 때 또 괴롭히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양은 이제 이렇게 괴롭히거나 또는 네. 이렇게 괴롭히면은 이었다고 치고요. 이렇게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면 또 받아야 되는데. 집이 없네요. 이 집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게다가 백은 다음에 이제 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받아야 돼요. 이곳은 백이 받아가는 진행일까요? 흙이 있죠. 이쪽에 돌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정도는 언제든지 교환이 될 테고 그 한 칸 띠는 이 정도면 아주 쉽게 그냥 해결이 되는 모양인데 강수를 들고 나왔어요. 이 변화도 흙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뭐
바둑이야 아직 뭐 갈 길이 먼 바둑인데 이렇게 충분히 둘 수 있었거든요. 네. 그냥 무난한 바둑인데 강하게 지금 있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를 놓고 정말 강하게 두어갔죠. 이쪽에 돌이 하나가 있죠. 예. 그리고 막는 승부수를 날렸어요. 바둑이 아마 좋다고 생각을 했으면 편안하게 뒀을 텐데 네. 쉽게 뒀을 텐데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고 만약 이음은 나가는 수를 선택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남규 선수가 먼저 붙인 수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이곳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자리죠. 안 받게 되면 다음에 젖히는 게 워낙 좋아요. 이윽돌 다음에 씌움 당하게 되면 거의 잡히는 모양 아닙니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은 어디 둬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체로 너무 좋은 자리에 게다가 이쪽 젖히고 나오면 이 흑돌 넉점이 원래 세력이었거든요. 네. 지금 미생마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 또 패인 거죠. 예, 아직도 패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입장에서 아주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지금 하나 사전 공작을 해두고 패를 들어간 게 아주 적절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를 끊어서요. 그냥 붙이고 젖히는 것보다 이렇게 한 점 잡는 게 훨씬 더 백의 입장에서 강력한 백감이 되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백감이었습니다. 여기를 두고 흙은 또 백감이 없어요. 네. 이런 데 뚫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고 그리고 또 어딘가 만약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백은 다음 또 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백감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백이 받지 네. 않았고요. 해소를 했고 입구짤 하니까 흑이 이제 승부수를 날렸는데 백도 입구짤하면서 최소한 20집 이상의 집은 확실하게 확보를 했어요. 물론 이제 흑도 이쪽을 두 방을 두면서 집도 많이 확보를 했고 원래 이제 백이 먼저 두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불만 없는 백이 약간이라도 재밌을 수는 있어요. 일단 집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네, 우상기를 뒀는데 이건 이제 침투할 때의 맥점이에요. 뭐 지금 만약에 차렷하고 나면 이쪽 붙이고 넘어갈 거예요. 아. 굉장히 크죠. 막으면 호구 쳐서 예, 나중에 또 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전 붙였고요. 네. 여기를 붙였고 있고 네, 이어가고요. 예. 이 수단은 알아주면 참 유용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수법이에요. 지금 그냥 이렇게 빈 삼각을 하면은 이런 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젖히는 게 워낙 좋으니까 느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이게 오히려 잡힐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 됐어요. 좀 나가기 답답해 보이죠. 네, 괴로워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여길 젖히니까 만약에 늘게 되면은 네. 호구 치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이제는 백이 꿈틀꿈틀하기가 매우 어려운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백의 입장에선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단수 한 방이 워낙 기분이 좋고요.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늘게 되니까 다음에 이쪽 언저리에 돌이 오게 되면 백이 너무 시달리게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 단수 이을 때 막는 게 전부 선수가 되거든요. 원래 기본 백집에서 한 뭐 네다섯 집 정도 늘었을 뿐인데 네. 흙은 바깥쪽이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그게 다 밀고 젖혀서 석점을 버리는 사석 작전에 굉장히 좋은 작전을 지금 펼친 거예요. 사석 작전의 정석인데 서혜성 선수 이 선택은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이 보고 익혀두셔야 될 만한 아주 좋은 맥점입니다. 네, 입구자로 지켜져 있을 때 눈목자 이 형태에서 가능한 네. 수단이죠. 특히 이런 바둑이라면. 그런데 네, 여기서 이 하변을 막았단 말이죠. 네, 이 수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자상기 흑돌 석점은 지금 역할을 다 했어요. 다른 수법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교환을 아낄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 이 진행이었을 텐데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선수예요. 백은 잡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막던지 아니면 좀 바둑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 계속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지금 막더라도 이 교환이 흑의 입장에서 악수도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두라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백집이 약 50집 정도 모양이에요. 20집, 30집, 50집 정도 모양인데 네. 10, 20, 30
바둑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정도 바둑이라면 그래도 좀 긴 호흡의 바둑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덤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긴 바둑인데 네. 실전은 지금 이교환을 게을리했어요. 지금 바로 뛰었거든요. 방금 전에 집 모양이 이제 다 잡았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흑이 그렇게 앞서 있는 바둑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돌까지 살아난다면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 회생불능이 됩니다. 그럼 지금 교환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요.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는 단수 치면은 100이 거의 100% 받았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여기가 지금 덩치가 워낙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다른 활용 방법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 교환을 아낄 이유가 없었는데 이 교환을 아낀 것은 조금 아쉬운 장면입니다. 지금 움직였는데 만약에 이 돌을 물론 흑이 잡을 수만 있다면은 이게 이제 죄가 없겠지만 이 돌이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면은 교환을 하지 않는 이 수는 패착이 될 수도 있는 수법이에요. 네. 일단 서혜성 선수가 실착이 한번 나왔네요. 네. 과연 좌변에서의 백의 사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여지는 실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늘어서 잡으러 가는데 저수까지는 선수가 돼요. 이 사활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바둑 최고의 승부처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갇히는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 패를 선택을 하네요. 지금은 백이 선수를 활용하고 여기 이음은 사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쪽 두고 이쪽 두면 살기는 사는 거로 보이는데 잡히는 게 싫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도 보이고 아니면은 패를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듯합니다. 지금 뭐 패를 피할 길이 없는 모양이고요. 아 패감은 어떤가요? 패감은 백은 다른 패감은 없어 보여요. 우아기가 두 번을 연타를 할 수 있다면 흑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우아기 쪽으로 손이 가겠죠. 우아기에서 패감이 많이 나오겠네요. 제법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전부 잡힌다고 가정하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흑도 이런 곳에 패감이 있었네요. 네, 여기는 받아야 돼요. 반대로. 손 빼면 여기 뚫고 나오면 흙이 살면서 백돌이 잡히거든요. 받았고. 끼우면 패감이 하나 더 나오는 거 아닌가요? 흙이요? 네. 단수 치는 패감이요? 하나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또 지금 계속 패감으로 보여요. 다음에 저 치게 되면 이 흙이 잡힐 수가 있죠. 그래서 받았고요. 백은 우하기 쪽에 패감이 참 많은데요. 흑은 어떤가요? 흑은 이제 여기 이제 한 개 지금 썼고 이거는 이제 보통이라면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치면 너무 손해라 여기 하나 더 있을 테고 요 정도 패감까지는 될 테고 두 개? 앞으로 두 개 정도 남아 있을 거고요. 백은 그래도 우아기에서 두 개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패감이 되는 거죠? 네. 패감만 놓고 보면 원래 아래쪽에서 치는 게 약간 낫긴 한데 패감은 늘어나지만 너무 손해가 막심해요. 그래서 위로 치는 게 정수고요.
그것도 백감이에요. 받아야 돼요. 자, 이제는 백감이 이제 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거기까지도 받아야 될 거예요. 여긴 너무 크죠, 들어가면은. 네, 받아가고요. 네. 아, 그 팩감이 워낙 기분이 좋습니다, 베개 입장에서는. 손 빼면은 여기 치받고 넘어가는 순간 잡히거든요. 잡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기까지가 선수예요. 젖혀 있는 것까지가 선수예요. 그렇다면 이게 6집, 7, 8, 9, 11집. 원래도 한 10집 정도 그 정도 봐줬는데 거의 똑같아요, 집은. 네. 여기 막는 거 선수로 했어요. 팩감 계속 몇 개를 썼어요. 패 들어가서 팩감 쓰면서 오히려 이득을 본 상황입니다, 백은. 그럼 조남균 선수의 그냥 살지 않고 패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정확한 선택이었네요. 네, 지금은 굉장히 잘 됐어요, 좌변에서는. 문제는 이제 흙이 여기를 뚫었을 때 상변 백돌의 사활입니다. 저 돌만 심하게 공격당하지 않고 이제 물론 당연히 잡히지 않아야 되겠고 저 돌만 빠져나온다면은 집의 균형은 확실하게 무너졌어요. 이 좌변이 전부 흙집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흙이 그렇게 썩 좋은 바둑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상중앙 백돌의 사활에 서혜성 선수는 승부를 걸어가겠네요. 네, 지금 이 백돌과 또 이 돌이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은 아니에요, 백이. 물론 이제 탄력이 워낙 좋긴 한데 이 백돌 그리고 우와 백돌을 잘 엮어서 네. 만들어가는 것이 서혜성 선수의 마지막 승부수로 보입니다. 네, 이제 승부는 중앙 백의 사활로 좁혀졌습니다. 거기까지가 선수가 되면 이런데도 거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안형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잘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이 모양만 놓고 보면. 거기까지 뒀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모든 걸 걸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네. 대마 사냥에 나섰어요. 정확한 판단인 거죠? 흑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궁예 지책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막무가내식 공격 방법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대마를 잡으러 가는 방법은 고수들의 바둑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서혜성 선수가 워낙 형세가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바둑이 집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대마 사냥이 되지 않는 순간에는 이 바둑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흙이 타이트하게 두어가면서 이 바깥쪽에는 그래도 약점이 좀 군데군데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데 미는 것도 거의 선수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찌른 타이밍이 아주 좋아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흙도 이것만 빨리 교환이 되면은 흙도 그냥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잡으러 가는 게. 아, 역시 노련하네요. 있는 수로 그런 흙이 끊어놓고 이렇게 전부 바깥쪽을 튼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법을 아예 미연에 방지를 했는데 네. 아주 좋은 수법이네요.
역시 충청북도의 에이스답게 저 정확하고 정교하고 올바른 판단입니다. 아, 지금 응수가 없어 보여요. 원래는 여기 막아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데 먼저 하나 들여다보고 이것도 절대 선수예요. 여길 젖히고 막을 때 있게 되면은 네. 이으면 끊어서 몇 수 안 되거든요. 저 흑에서활도 여섯 수예요. 이거는 여섯 수 당연히 넘겠죠. 이런 것도 선수가 될 테니까. 아 이거 흑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막지를 못하고 중앙으로 단수를 쳤는데 네. 이거랑도 엮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워낙 모양이 자충이 많이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될 듯 될 듯한데 수가 좀 어렵네요. 예, 워낙에 탄력이 좋은 모양이에요. 이 상변의 백도 그렇고 우아에서 흘러나온 백도 그렇고 지금 펜은 만들긴 했는데 이 펜은 백이 다음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수단은 별로 잘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팻감도 전체적으로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쓸만한 네. 곳이 없습니다. 우상길 끊었는데 우상기도 지금 물론 크긴 하지만 이렇게 잡으면 크긴 해요. 하지만 우변을 백이 빵 따내면 여기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젖히게 되면 집이 도대체 몇 집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깔끔하게 해소를 하네요. 우변은 집이 난다 그러면은 흙이 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원래 백이 한 10집 정도가 나는 자리를 흙이 지금 이렇게 해서 잡으면 10집 정도 늘어나니까 한 20집 정도 했고 이 흙과 이 백돌 석정까지만 잡을 수 있으면 그래도 약 30집 정도의 전과를 올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백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좌변에서 무엇보다 좌변이 원래 흙이 집이 많이 나야 되는데 여기가 오히려 백집이 더 많이 났어요. 네. 이 정도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젖혔는데 사실 젖힌 수로는 그냥 깔끔하게 좌변 해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늘어난 집이 엄청나거든요. 이 바꿔치기의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백이 아주 잘 됐습니다. 아, 좌변 막아가네요. 지금 이제 바둑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비세라고 보고 약간 무리하게 지금 잡으러 가는데 우변에 지금 도대체 몇 집이 난 거예요? 3, 4, 5, 6, 7, 8. 거의 40집이 났어요, 이것만. 그래도 이 좌중앙 쪽에서는 흙도 집이 좀 불어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여기서 한 20집하고 여기서 약 10집 정도 이상 늘어나고 그래봤자 한 30 몇 집이거든요? 근데 백은 지금 우변 늘어난 것만 40집이에요. 여기 흙 집 없앤 것도 엄청나고요. 이거는 새 보나 마나, 집을 세어 보나 마나 백에 많이 이겼을 겁니다. 아, 네. 그것도 정확한 응수고요. 도대체 서혜성 선수 오늘 대국 어디서 이렇게 판이 흐름이 갈리게 됐을까요? 그스로 이제 좌변 백도 확실하게 살았고요. 네, 오늘 대국에서는 충청북도의 조남균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번 라운드 때 1승 1패에서 약간 아쉬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승리해서 기쁘고 약간 좀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상대가 실수해서 운 좋게 이길 수 있었어요. 네, 조남균 선수는 운 좋게 이길 수 있었다고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승부처 어느 곳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초반 흐름도 백이 그렇게 나빴던 적은 없어 보여요, 끝까지. 흑의 입장에서 아쉬웠던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미리 다 해놨으면 이곳이죠. 네. 이쪽을 뛰더라도 전부 막아가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치받더라도 또 막으면
이 교환이 있으면은 철벽 방어가 돼 있습니다. 살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여기 뛰지 못하겠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막았으면은 물론 지금도 바둑은 이런 데 단수 치고 받을 때 중앙 어디를 두게 되거나 막거나 하면은 백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갈 길은 멀었거든요. 근데 실정 같은 경우는 이 교환을 게을리하고 막았다가 좌변에서 살면서는 사실상 승부가 결정났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전한규 선수가 서혜성 선수 실수를 정확히 응징하면서 오늘 대국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럼 3라운드 1경기 충청북도와 대구 덕영팀의 라운드 전적 함께 만나보시죠. 대구 덕영팀 역시 강팀입니다. 지금 주니어 대국에서 조남균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도 네.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대구 덕영팀의 승리입니다. 4-1 완승을 거뒀네요. 네, 왜 대구 덕영팀이 강팀인지 오늘 라운드 전적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강팀답게 주니어 대국 패배에도 불구하고 4-1 승리를 거뒀고 충청북도 팀은 역시 김창훈 선수가 입단을 함으로써 이제 공백의 네. 한 자리가 생겼는데 그 점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이 대구 덕영팀과 충청북도 강호 팀들이 올해 포스트시즌 진출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2016 제주 탐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저희는 다음 시간 3라운드 2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